핸디 클래스입니다. Fast Talk English. 핸디 클래스입니다. Fast Talk English. Go shopping. 쇼핑 파트입니다. 자, 벌써 반을 넘어왔습니다. 반을 넘고 마지막 세 개 파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셨어요. 여행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요즘에 유럽도 많이 가시고 또 여러 지역을 많이 가시는데 저도 너무 여행이 가고 싶습니다. 자주 가지 못하지만 갈 때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어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사용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고 오세요. 자, 보케블러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럽유로 일본엔 중국위안 한국원 미국 달러 호주 달러 베트남 동 태국 바트 영국 파운드 멕시코 페소 수수료 교환하다 자동인출기 Euro Yen Yuan One US dollar Australian dollar Dong Baht Pound Peso Fee Exchange ATM machine Euro 일본엔 Yen 중국위안 Yuan 한국원 Won 미국 달러 US dollar 호주 달러 Australian dollar 베트남 동 Dong 태국 바트 Baht 영국 파운드 Pound 멕시코 페소 Peso 수수료 Fee 교환하다 Exchange 자동인출기 ATM machine. Yeah, 우리가 한국 돈도 있고 미국도 달러고요. 호주도 달러고 베트남은 동이라는 걸 쓰고요. 자, 태국 바트를 쓰고요. 영국은 파운드, 멕시코는 페소라는 각각의 화폐가 있죠. 자, 그래서 환전도 해야 되고요. 또 그 기계에서 돈을 뽑기도 하는데 그 나라에 갔을 때 보통 US 달러를 가지고 가셔서
그 나라 달러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US 달러를 가져가셔서 뭐 싱가포르 달러로 바꾸신다든지 US 달러를 호주 달러로 바꾸신다든지. 그래서 보통은 패키지 여행을 가셔도 그 가이드한테 보통 팁을 드릴 때도 US 달러로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환전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카드가 안 되는 경우엔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먼저 한글만 보시고요. 내가 이런 말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소리로 들어보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말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컨버세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1 Australian is worth 73 US cent today. Good. How would you like your bills? 좀 더 자연스럽게 같이 해볼게요. What's the Australian US dollar rate? $1 Australian is worth 73 US cent today. Okay. I'd like to change 500 US dollar into Australian dollars, please. Good. How would you like your bills? In tens and fifties, please. 그렇죠? 자, US 달러가 호주 달러로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Australian dollar's US dollar rat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s the Australian's US dollar rate? 호주 달러 얼마인가요? 어떤 환율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 Australian is worth 73 US cents today. 73센트가 호주 1달러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okay, I'd like to change 500 US dollars into Australian dollars, please. 그렇죠. 500달러를 호주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럼 총 금액이 훨씬 많이,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Good. What would you like your bill? 어떻게 지폐는, bill은, 그거는 영종 어떻게 드릴까요? 이제 돈을 어떻게 나눠드릴까요?죠? 그러니까 다 1달러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달러하고 50달러 지폐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In tens and fifties, please. 그렇죠? 복수로 얘기하시면 돼요. In tens, 10달러짜리들하고 and 50s, 50달러짜리들하고 지폐를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보통 환전하는데 그 카운터에 가시면 보통 그 보드가 있죠. 그래서 돈이 얼마 차인지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계산을 해서 바로 주니까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환전이 어디서 하는지, 그게 얼마인지, 또 갑자기 다 100달러를 주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20달러 좀 작은 돈을 주세요. 라고 10달러짜리 작은 돈을 주세요.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먼저 또 다시 한번 컨버세이션 들으시면서 한번 내가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블랭크 채우셨죠? 저랑 하면서도 제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천천히 신디처럼 얘기해보세요. $1 Australian is worth 73 US cent today. Good. How would you like your bills? 좀 더 자연스럽게 같이 해볼게요. What's the Australian US dollar rate? $1 Australian is worth 73 US cent today. Okay, I'd like to change 500 US dollar into Australian dollars, please. Good. How would you like your bills? In tens and fifties, please. 벌써 51번 들어가겠습니다. 51번. Right. 환전은 어디서 하나요? 라고 한다면? Where can I exchange money?
괄호 안에 단어들을 순서를 맞춰서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겠죠. 자, US 달러가 호주 달러로 얼마인가요? What's the Australian's US dollar rate? 자, 그 다음에 100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100달러 바꿔주세요. 알 수 있어요. Please exchange $100. Please exchange $100. 아, 이번에는 돈을 환전을 받을 때 20달러짜리로 주세요 라는 표현을 한다면 In 20s, please. 자, 자동인출기에서 요즘에 국제카드들이 많아서 자동인출기에서도 바로 그 나라의 돈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Where is the ATM machine? Where is the ATM machine? 그렇죠? 자, 56번 갑니다. 저 수수료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쿠폰이 있죠? I have a coupon for the fee. I have a coupon for the fee. 저 이거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fee? How much is the fee? 저 이거 환전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exchange this. I'd like to exchange this. 엔화가 그 원화로 얼마인가요? What's Japanese yen to Korean won rate? What's Japanese yen to Korean won rat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10달러하고 50달러짜리로 주세요. In tens and fifties, please. 그렇죠? In tens and fifties, please. 그렇죠? 환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보통 돈을 내밀고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정확하게 환전을 하셔갖고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60번까지 문장 해봤습니다. 자, 미니톡 미니 테스트입니다. 자, 10개의 문장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자, 이런 표현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문장을 보고 천천히 읽으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꼭 소리를 내세요. 자, 10문장 시작합니다. 환전은 어디에서 하나요? US 달러가 호주 달러로 얼마인가요? $100 바꿔주세요. $20짜리로 주세요. 자동인출기가 어디에 있나요? $100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거 환전하고 싶습니다. 일본 엔화가 한국 원화로 얼마인가요? 10달러와 50달러로 주세요. 네.
자,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자꾸 하셔서 이런 말들도 연습하시면 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6과 지났고요. 7과 관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이어서 가고요. 오늘 들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자꾸 하셔서 이런 말들도 연습하시면 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6과 지났고요. 7과 관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이어서 가고요. 오늘 들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